자, 그대로 닫아서 잘 안 빠지죠? 딱 채웠어요. 우리가 네. 아침에 특히나 우리가 문을 못 열어요. 추우니까 그렇죠. 생선 못 껐어요. 해피콜 양면피는 패킹 장치가 짱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이 없어요. 단 7분 만에 네. 보세요. 팬을 뒤집어 주니까 기름이 안 튀어요. 한번 좋아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거 빨리 한번 보세요. 요 자글자글 끓고 있는 걸 요걸 네. 봐야 되거든요. 기름 지금 한 방울 안 뒀는데. 자체 기름입니다. 요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는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사람 몸에서 그냥 안 생기니까. 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좋고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편분들한테도 좋고요. 집에서 머리 많이 써야 되는 우리 고객님 있잖아요. 네. 애들하고 이기려면은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애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도 네. 생선 많이 드셔야 되는데, 요렇게 촉촉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해피콜 양면팬입니다. 아마 마트 가보시면 잘 손질이 된 생선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홈쇼핑에도요. 네. 하나하나 팩 포장된 거 진짜 좋은 거 네. 많아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네. 해동하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바로 이렇게 구워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팬이 있습니다. 요 전보팬도요. 사이즈가 넓고 깊거든요. 네. 한번 제가 무게감을 한번 느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묵직하죠. 묵직하죠. 이것은 해피콜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구매를 해서 쓰시다가 네. 혹시라도 만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생선도 잘 구워지고 고기도 잘 구워지게 해서 아주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전복팬은 특히나 그리선이 있는데 500톤을 눌러서 만들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이 신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만 보시는 지금 최고급 최신상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닭을 한번 직접 거볼게요. 방학이다 네. 보니까 애들 정말 뒤돌아서 먹을 거 찾거든요. 그쵸.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이셔야 돼요. 맞아요. 나중에 개학을 하고 나잖아요. 학교를 가고 나면은 애들 자리가 달라져요. 크기가 확실히 달라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저같이 기름 없이 담백하게 해먹여야 돼요. 그러면 더 담백하게. 좋죠. 제가 요거 한 마리, 두 마리 사는데 만 원 줬거든요. 네. 고객님 아마 치킨집은 뭐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지만 비싼 집은 4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 정도 해요. 저는 기름 하나 없이 싱싱한 닭을 사서 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딱 닫아요. 네. 큰 닭이 두 마리가 들어가고 네. 보세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큰 닭이 네. 두 마리가 들어가도 다친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해서 네. 걸리는 시간 30분에서 40분 안쪽으로 다 떨어져요. 아니 배달 음식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오늘 같은 주말에도 금방 굽는 네. 겁니다. 그리고 상하단이 모두 다 통조림이기 때문에 정말 맛나게 구워진다니까요. 제가 앞뒤로 네. 양면을 싹 뒤집어보면서 구웠어요. 얼마나 잘 구워진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머, 아니 어머, 가까이 어머, 와보세요. 사실요. 기가 막히네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겁니다. 정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게 그 음식을 네. 정말 건강하게 해먹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들썩들썩거리는 거 보셨어요? 왜? 이게 자체 기름이 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삭할 수 있는 것은 겉에가 자기 기름으로 살짝 튀겨진 거예요. 그게 맛이 나는 거고요. 네. 씹을 때 식감이 나는 거고요. 반대편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똑같이 구워졌잖아요. 닭다리 제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뚝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부드럽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 살결 자체가 네. 상당히 이거 보세요. 야, 결대로. 그래요.